평소에 믹스게임 굉장히 즐겨 했었는데요. 이렇게 저희가 모델이 되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, 그 믹스게임의 여러가지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들과 저희의 9명 가지각색 다양한 캐릭터들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저희가 믹스게임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녀시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넥슨게임을 굉장히 즐겨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큐플레이 아세요? 네! 큐플레이의 채팅을 자주하고요. 저 성형도 몇 번 해본 게 있고요.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보라 성형, 하늘 성형. 저 하늘 성형 했었는데 돈 모으느라 정말 힘들었어요. 너무너무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이지 아키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옛날에 친구들끼리 학교 끝나면 크레이지 아케드에서 모여서 방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아무래도 저희가 그 무기 칼이나 그런 걸 들고 했었을 때 되게 동작이 어색해서 되게 어려워했는데요. 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메이플 거리다 보니까 무기들 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, 또 캐릭터들이 인형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인형도 만지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저희 소녀시대 9명이 메이플스토리의 메이플걸 주인공으로 활동하고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또 저 티파니와 제시카와 서현이와 함께 마비노기의 주제곡을 불렀어요. 그리고 그 노래랑 그 뮤직비디오에서 앞으로 뵙게 될 거예요. 앞으로도 넥슨과 소녀시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